법률방송에선 어제 라임 사태 피해자 변호인이 관련 재판에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서울변호인은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법원에 촉구하고 있는데 사건 당사자인 김정철 변호사는 이번 해프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신세아 기자가 김정철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기성 부실펀드 판매로 피해 금액만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라임 사태. 그 라임 사태 피해자들 일부를 대리하고 있는 김정철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피해자들이 고소한 증권사 관계자의 형사재판 법정에 들어가려다 법정 경위에 출입을 대진당했습니다. 방청권이 없다는 것이 법정 출입 제한 이유였습니다. 그 전에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열람 등사 청구 같은 것들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위임장을 낸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그 법정에서 방청을 하기 위해서 제가 피해자 대리인 자격으로 들어갔다가 방청권을 추점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경위의 제지에 의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변호사 신분증을 보여주고 라임 사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이라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외적인 이유는 코로나나 뭐 이런 것을 이유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방청권을 지금 그 재판부에서는 열매로 제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의 수가 방청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거에 대한 뭐 충분히 뭐 코로나를 이유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이르지. 논란 일자 서울 남부지법은 기자들에 보낸 입장 자료를 통해 검찰이 사전에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아 변호사가 증언을 위해 법원에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당시 법정 문 앞에서 김 변호사의 항의에 소란이 일자 공판 검사까지 나와 법정에 들여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변호사가 온 걸 몰랐다는 법원 해명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합니다. 법원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저희 쪽이 이제 피해자 대리인이 아니라고 하거나 또는 뭐 방청권에 대한 제안은 뭐 코로나 때문으로 일한 것이라는 취지에 이런 간략한 답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피해자 대리인이 법적 절차에서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은 헌법과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 김 변호사는 특히 재판부가 라임 사태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로 개인 피해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했다고 법원을 성토합니다. 특히 이제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르게 되면은 꼭 개인적 법익, 그러니까 뭐 사기죄나 절도죄 같은 그런 피해자만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라임 사건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인해서 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도 우리가 이 범죄 행위로 인해서 입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피해자의 개념에 해당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남부지방법원에서의 방청을 제지하는 조치는 매우 부당한 것이고. 김 변호사는 이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공개재판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피해자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 규정을 법원이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구제의 한 측면도 이 형사재판에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우리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헌법에 피해자로서의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지하거나 또는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들을 막는 것들은 법원이 지켜야 될 당연한 의무를 유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법정에서 말 그대로 생사 여타를 쥐고 있는 재판부의 고압적인 태도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화로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다.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변론하는 것이고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직권적 판단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한 재판부가 계시기 때문에 이 변호사들의 변론권이 매우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재판부가 어떤 전지적 관점에서 또는 당사자보다 더 우월하다는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심리를 진행하는.
김 변호사는 법원의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해당 법원인 서울 남부지법이나 법원행정처는 서울변호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목소리에 쟁점을 흐리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본질을 자꾸 흐리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이. 네.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피해자 대리 또는 피해자들의 어떤 권리 보장을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법원은 그거를 단순한 어떤 일반인의 방청권의 문제로 평화하거나 네. 또는 그 쟁점을 흐려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하거나 또는 네. 법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네. 정확하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